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실 분 KB증권의 김권진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예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또 차분한 분위기로 합니까? 아, 좀 차분해져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좀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아, 오늘은 차분하게 한번 해볼까. 물론 본성은 바뀌지 않겠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 정프로님이 네. 대놓고 막 피피라 하시길래 아 이렇게 광고를 아예 대놓고 하는구나, 재밌는 정말 프로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권진 부장님과 함께 오늘 한국 시장 대략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좀 빠졌습니까? 네, 살짝, 아주 살짝.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코스닥은 위로 쭉 올라와 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가의 흐름 자체는 오늘 거래소는 뭐가 있었었죠? 뭐 MSCI 이런 리밸런싱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MSCI 리밸런싱. 네, 리밸런싱이 있어서 신흥국 지수에 우리가 조금 0.17% 정도가 기계적으로 좀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눌러져 있었었죠. 하지만 다시금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였다. 아주 마지막에 살짝 플러스로 돌렸길래 플러스로 도는 거야? 라고 했는데 동시에 그때 아니야 마이너스로 끝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개별 주식에 지금 오르락 내리락이 되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 가자! 라는 이런 분위기로 다 나타나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다. 시장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네.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3200선이 올라가면 조금 물량을 좀 줄이시고 네? 3000 이하로 가면 물량을 좀 늘리시는 이런 전략, 계속해서 리밸런싱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왜? 라고 얘기하시면 결국은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죠. 네?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답. 지난번에 플러스 점수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정프로님 플러스로 네. 시작해 봅니다. 알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물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5월 달이 지나고 있는데 6월 달에 발표할 물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당연스럽게 올라간다라는 거.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좀 안타깝겠지만 우리 정부로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릅니다. 네, 아 예, 아주 우리 프로님답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 답안지를 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네.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죠.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바로 유동성이 회수가 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동안 열심히 올라갔었던 어디 라인들, 바로 이 성장 장주 라인들은 계속해서 유유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이 뭐 40% 이상이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즉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네.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이익반 그리고 이익과 그리고 배수 얼마나 밸류에이션에서 쳐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슈입니다. 네. 이것을 고배지는데 이익은 더 올라가. 그런데 밸류에이션 자체를 조금씩 낮출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이익이 그 밸류에이션이 낮춰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와 버리면 뭐 뚫어질 수 있겠죠. 3200선을 뚫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지수가 막혀있다. 이 말은 어떻게 빠르게 순환매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고요. 이럴 때 순환매가 될 때는 어떤 주식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번쩍 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순환매가 돌 때는 어떤 업종 쪽에? 지금 현재 좀 맞는 업종을 한번 생각해보려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의 기대감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디죠? 코로나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 자, 막 이제 무슨 얼마 남지 않았어.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극장 가고 이렇게 막 수영장 가고 여행 가고 막 이런 거. 극장 하면 생각나는 거? 극장 하면? 어제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뭐 얘기했죠? 지난주에 왔을 때 제가 그 영화도 안 봤냐고. 분노의 질주. 예, 분노의 질주. 옛날 영화라고 막 우리 정프로님 저한테 막 쫑크를 주면서 야, 너 언제쯤 얘기를 하냐? 막 아니에요. 새롭게 나왔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납니다. 네. 그 뒤로
어떻게 됐다? 열심히 이런 여행 관련된 주식들이 위로 쭉쭉쭉 올라와 주는 모습, 여행과 그리고 영화관도 쭉쭉쭉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 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얘기해 드릴 것은 바로 먼저는 실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적 관련 이럴 때 어디로 지금 쏠려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 5월 17일자 쪽으로 해서 네. 여러분들 한번 전자공식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공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공부를 해봤는지 어디 쪽이 막 야, 주가가 쭉쭉쭉 이런 실적이 올라갔는지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실제 최근에 좀 테마가 타고 있는 것들 뭐 있죠? 네. 건설주들이 아, 건설 자 건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야야 재개발 야 유동성 풀렸으니까 이제 재개발할 거야 네, 네. 뭐 건설할 거야 건설 그러면 건설이 어떤 쪽이 좋았을까요? 건설? 종목을 한번 시멘트? 아 시멘트도 좋았고 네. 야, 건설하면 무슨 건설이 생각나요? 아파트? 아예 아파트 많이 있으시죠? 뭐 뭔데요? 빨리 얘기해 줘요. 그냥 현대건설 네. 얘기해 드리려고 현대건설? 돌아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대림산업 네. 뭐 현대건설 이런 대형주들이 좋고 아 대형 또, 건설사들 네 대형 건설사들이 좋고요. 또 뭐 실적이 아주 잘 나왔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테크 건설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테크? 이테크 건설 군장 산업으로 하기도 하는데 건설업도 같이 합니다. 근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에 대한 흐름 이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겠고 또 네. 최근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지금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나서 뭐 네. 얘기를 막 했죠. 뭐 얘기를 했었죠? 얘기한 거는 저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친환경도 있었고요. 네, 친환경 있었고 그리고 5G? 네, 5G 됐고 예, 원자력 얘기하려고 원자력, 합니다. 원자력, 네, 원자력에 대한 네. 얘기. 자, 원자력에서 네. 가장 크게 얘기 생각나는 게 어디세요? 원자력 바로 생각나는 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아, 네. 네. 마이너스 50점. 제가 얘기했던 그냥 뭐 맞도 많았던 내가 생각하기에 답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두산중공업이 두산중공업. 생각이 납니다. 두산. 자, 네. 대기업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애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네.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완전 얘기만 한 건데 뭐 벌써 짓는 건 아니잖아요. 아, 물론 짓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는 게 친환경 쪽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숫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와, 잘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원자력 쪽에서 좀 작은 주식이 있습니다. 네. 엄청 서프라이즈한 이런 실적이 나왔던 이런 회사 바로 일진파워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주가가 위로 쭉쭉쭉 위로 올라가고 있고 차트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자력 뭐 건설하는 것도 없고 네네. 점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좀 축소가 되고 있죠. 근데 왜 어떻게 숫자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숫자는 지금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뜯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왜 잘 나왔는지에 대한 이런 것은 전자공시를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일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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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작은 주식입니다. 일진이라 이거죠, 여기가. 네, 일진 파워라는 거 네.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하나 뭐 최근에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죠. 환경. 환경. 네? 환경하면 떠오르는 거. 환경? 네네. 환경. 풍력? 네? 풍력? 아 풍력. 아 풍력하면 유니슨이 생각나지만 에? 저는 환경이나 얘기하면서 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폐기물? 네. 폐기물. 폐기물을 잘 처리해야 되잖아. 근데 에? 폐기물도 버릴 게 없어. KGETC라는 회사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회사는 에. 정말 너무 서프라이즈합니다. 매출이 에. 10배 이상이 났어. 뭐지? 언제 비교해서 10배요? 작년. 어떻게 10배가 작년. 나? 그거는 이제 밑에 있는 회사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회사가 이제 됐잖아. 네. 10배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매출 10배가 됐어? 그럼 주가가 10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네, 거기까지 가긴 조금 어렵지. 근데 2배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매출이 10배 났는데. 그렇지. 아, 2배는 네. 가야죠. 2배는 가야 돼. 근데 이제 한 30%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안 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네. 저의 생각은 네. 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적표. 쿠쿠홈시스 뭐 하는 회사일까요? 쿠쿠홈시스? 네. 쿠쿠하세요. 쿠쿠. 밥솥. 네. 아 밥솥도 있고요. 정수기. 렌탈 사업. 네. 그렇죠. 정수기 네.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렌탈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기청정기. 아 그렇죠. 아주 여기 없나요?
없네. 아, 목이 아파 그래서. 아파. 여러분들이 조금 더 3프로 TV를 좀 사랑해 주셔야지. 정수 아니 뭐 정수기는 있는데 이런 공기청정기가 조금 네. 없어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쿠콤시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업황하고도 잘 맞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관련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네. 항상 여러분들 답입니다. 어떤 뉴스보다도 조금 더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아. 여러분들 실적은 체크체크가 꼭꼭꼭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실적은 해드리겠고요. 체크체크 체크체크라는 네.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정프로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 뭐예요? 바로 뭐예요? 애프터 코리아에 대한 얘기. 아니 애프터 네, 코리아 미안 죄송합니다. 애프터 코리아? 아 죄송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아. 애프터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포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리아가 있을 코리아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있을 건데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 분기점이 뭐예요? 결국은 백신. 플러스 200점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그게 발생이 되면서 네. 여러분들 이제 분기점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죠. 아. 성장해서 이제는 경기 민감증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 어떻게 돼? 야 백신만 맞으면 마스크도 벗겨줄게라는 이 정도의 이런 당근 정책까지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이고 너무 잘 알고 맞으실 거죠? 백신요? 네. 순서가 아직 안 왔잖아요. 아 오늘부터 시작했잖아. 뭐가 시작했어요? 아, 그 노쇼. 아, 노쇼. 아, 모르면 아, 또 그 생각을 날 뻔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CGV 생각이 날 뻔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네, 맞은 분 있어요? 맞은 분 있어요. 아, 노쇼. 네, 노쇼로 해서 벌써 아. 맞았다고. 야 너도 꼭 맞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이버 카카오에 네, 지금 그 할 수 있습니다. 노쇼 할 수 있는 이런 거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네. 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계속 네. 노쇼가 뜨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언제 정도까지 이러한 업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냐라고 하면 당분간 한 7월 언저리까지는 이런 종목만 가지고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아, 7월까지는? 7월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이런 모습 이제 5월 달이니까 네. 우선은 거기에 대표주들만 가지고 아. 좀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아. 얘기를 저의 그냥 생각이다라는 거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조사 분석력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이 저 지금 이제 순환매 장세고 네, 순환매 장세다 보니까 돌아 가다 보니까 네. 조금 센 친구들 빨리 좀 더 일찍 가능한 빨리 공부해서 좀 더 일찍 한번 가보고 좀 그런 쪽으로 네. 올라가면 좀 정리하고. 뭐 실제로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어디 있죠? 바로 여행이냐, 항공이냐라는 얘기. 뭐 둘 다 사실은 저는 애프터 이제 코로나 사이에는 좋습니다. 네. 주가도 실제로 좋았었었죠. 제가 한 2, 3주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여행주 좋아요라고 했을 때 우리 정프로님이 아니 그거 새로운 거 있는 것도 아니잖아라고 뭐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시죠? 아 저 그날 많이 상처 뭐 마음 상처 증증증증 제가 상처를 좀 입었어서 실제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네. 주가가 저를 화답해줬어요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여행이냐 항공이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네. 여행 쪽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하나 투어 모두 투어도 좋은데 그 아랫단에 있는 거 실제로 우리 프로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프로님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 탄다. 가장 먼저 검색하는 거 어디? 비행기 탄다고 하면? 네. 인터파크?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뭘 봐야 돼? 인터파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 인터파크를 보고 뭐 네? 레드캡 투어를 보고 네. 실제 그런 아랫단에 있는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것만 보고 있었다.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회사까지도 조금씩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나.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면 실제 다들 누구나 저도 그러거든요. 네? 제가 출장을 가거나 제주도 출장하거나 부산에 출장을 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저도 인터파크더라고요. 에헤. 인터파크에서 검색하는데 왜 인터파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거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비행기표를 산다고 하면 어디부터 검색할까? 이거부터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주식 어렵지 거. 않아요. 어려워요. 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네. 그렇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항공주군 사실은 네. 우리가 70년대 이후로 새로운 뭐 변혁이 일어났는가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기저 효과가 있죠. 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내년에 계속 좀 비행이 많이 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새로운 센세이션한 게 나올 게 있을까? 센세이션한 게 우리가 콩코드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콩코드. 네, 우리 알죠? 실제 와, 야, 엄청 빨라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 영국에서 아마 저 뉴욕까지 그렇죠, 뭐 2시간인가 3시간에 이렇게 맞습니다. 초음속 비행기. 네, 그렇죠. 근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거? 네. 완전 사업 말아먹었죠. 네, 말아먹었습니다. 네. 실제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공 쪽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둘 다 나쁘진 않는데 네?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찍는다면 여행 쪽을 좀 더 찍어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하죠? 쇼핑. 쇼핑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면세점? 네, 면세점 정답. 아유, 듀티프리. 네. 듀티프리 맞습니다. 듀티프리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호텔 신라까지도 여러분들이 짝짝짝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천천히. 그리고 또 의류 쪽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죠. 의류, 오늘 좀 의류? 패션이 좀 멋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장난 아니죠? 항상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일 뭐지? 대놓고 예, 홍보 제일모직에서는 아니, 저 협찬 뭐 들어왔나요? 협찬 주셨어요. 아, 예, 주셨어요. 아, 네네네. 아, 제일모직 왜 전화 안 해주죠? 저도 정장 좋아합니다. 아, 제일모직은 네. 저 어른 옷 주로 하신 데라 아, 아동 복장은 안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어른으로 빨리 그럼 커서 예, 네. 어른을 대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일모직 등 이런 대표주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LF 그리고 뭐 한세실업 같은 게 실제 재고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숫자가 잘 나올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주가의 흐름도 아마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네. 대한 이런 대표주들 계속해서 관심권을 여러분들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 됐을까요? 네, 다 됐습니다. 아유, 우리 김건진 부장님. 이분 부장님입니다, 여러분. 아, KB 증권에. 아니,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뭐 약파하시던 분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다. 전혀 아니고요. 제도권에만 지금 현재 거의 10년, 15년 가까이 지금 그렇죠, 현재 그렇죠.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KB 증권의 네. 김건진 부장님이었고요. 아, 끝났구나. 아, 네네. 끝나는 분위기였어. 네. 네 집에 계실 때도 굉장히 과묵하십니다. 아, 말, 네, 그렇습니다. 거의 네. 뭐 말을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재밌어야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한 일이 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아유, 너무 이렇게라도 웃어야죠. 친한 사람들의 뭐 주식을 하는 사람, 뭐 이제 전업 투자가들도 있고 하면 막 이명증 걸렸다. 아, 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아, 뭐 이런 식인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들도 됩니다. 계속해서 네. 막 작년에는 올라가는 시장만 됐다가 올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주식이야라는 아,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너무 슬픕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네. 되는 요즘이다라는 거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3%도 네. 있지만 우리 KB증권에도 예,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깨알 깨알 홍보다라는 거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이 클럽 이 얘기. 네, 그만하겠습니다. 혼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제. 클럽이요? 프라임 클럽입니다. 네, 프라임 클럽? 프라임. 프라임? 네, 무슨 뜻이에요? 프라임이요. 아, 프라임 클럽. 아, 프라이 아니잖아요. 아, 프라임 아, 클럽입니다, 여러분들. 아, 네. 프라임 클럽. 네, 많이 네. 와서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KB증권의 김건진 부장님. 네네. 아, 심지어 좀 있으면 이사될지도 모릅니다. 자, 항상 우리 즐겁게 시간 만들어주시는 우리 김건진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